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두 번이나 우승한 프랑스가 이번에도 우승하기를, 예, 결승전에서 대한민국과 만나기를, 예, 프랑스가 우승하기를 원합니다. 약 20년 전, 예,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의 월드컵 응원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뭐죠? 꿈은 이루어진다. 아마 에펠탑 밑에서 응원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월드컵 4강 진출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그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16강 진출을 예, 염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에도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닌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조카 롯도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훗날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이 살게 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어떻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셔도 그 길로 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닐 텐데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매일 매 순간 순간 아브라함은 그렇게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시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의와 공도가 세워지는 복된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꿈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순례자, 여행자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지금은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데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지에 장막을 치지 못하고 산지에 장막을 치며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의 애굽 이주는 한마디로 불신앙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를 보고 아내를 빼앗은 후에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하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오빠, 동생 사이로 하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파라오 왕은 사례를 보고 후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빠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열국의 아비로 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인하여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이 재앙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 항의하고 질책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당장 데리고 가라.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아내의 순결을 위태롭게 하였고 자신은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에게 심한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 헤브론으로 보는데요. 다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보호자요 의식주를 공급하는 분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기억도 회복하였습니다. 평안할 줄만 알았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브라함의 가축을 맡은 목자들과 조카 롯의 가축을 맡은 목자들의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한 땅에 같이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아하게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서 대범한 제안을 합니다. 롯에게 먼저 네가 거주할 땅을 선택하라 하면서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였습니다. 롯이 이 말을 듣고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이 보였습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 평지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습니다. 롯은 요단의 평야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언뜻 보기에도 비옥하고 번성한 평지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였습니다. 자, 우리는 롯이 왜 그 땅을 선택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눈으로 보기에 너무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 모두가 충분히 문명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에 머무릅니다. 헤브론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아직 도시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먼저 선택할 걸. 아유, 어? 조카가 돼가지고 어른이 권하면 아닙니다 해야지. 어떻게 그걸 이거 기회가 왔다고 이렇게 넙죽 받아? 조카라는 녀석이 양보도 없고 이러니 세상이 말세라는 거지. 차라리 지난날 가난할 때가 더 좋았다.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롯이 그렇게 떠나고 나자 순간 인생의 허무함도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분주하고 바빴던 잔치 이후의 모습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이 닿는 곳을,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거주할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에게 이 아름다운 땅, 예? 이 비옥한 땅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남다른 인격일까요? 그렇다면 그의 인격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원래 태생부터 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아내를, 예?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정도로 큰 사람입니까? 예? 그렇지 않죠? 그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오고 척박한 땅일지라도 가나안 땅이 더욱 소중한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윤택해 보이는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탐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삶의 보호자가 눈앞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현실의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롯이 선택한 그 땅은 후손에게도 가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후손을 살리는 땅이 됩니다. 만약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았더라면 그 땅을 선택했을까요? 알았다면 선택하지 않았겠지요. 양보했겠지요.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했겠죠. 누가 심판받을 땅에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걸겠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걸겠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은 알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세운 그들의 문명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뒤에 말씀 본문을 읽다 보면 더 나오지만 그들이 만든 문명은 타락한 죄악의 문명이었습니다. 그곳은 의인 10명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천사들이 낯선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성적 놀이개로 삼으려고 폭력을 행사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폭력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브람도 이 도시가 그 정도로 타락해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았다면 말렸겠지요. 롯 거기 아니야 했겠죠. 알고 있는 것보다, 보고 있는 것보다
그들은 더 심각한 죄악의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은 그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척박한 산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을 선택합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바라봅니다. 약속입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현실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현실 너머를 보는 것은 꿈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멋진 것에 속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많은 매력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될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초라하고 작아 보입니다. 조명도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브람처럼 미련하고 양보만 하고 손해만 보고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람은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양보합니까? 보이는 것은 양보해도 이 영원한 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꿈은 글자 그대로 꿈이 될 수도 있고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16강에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만 그냥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꿈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분이 확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은 미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적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러기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현재, 지금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아브람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람의 인격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따라 걷지 않습니다. 약속을 따라 걸어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광야 현실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보네퍼 목사와 함께 독일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에게 저항한 신앙적 양심을 지켰던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그 제목이 현실과 믿음 사이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염려하는 현실을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컨대 재정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적은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최악의 경우에 어디로 피할 것인가 등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염려라는 현실보다 더 큰 현실로 삼아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내가 그토록 염려하는 내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고 그분이 미리 알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으며 내 삶을 그분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려면 순종이 인간적으로 어리석어 보일 때도 그저 과감히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실 것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쓰신 것은 이분과 또 이분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장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약속은 변합니다. 국가 간의 약속도 변합니다. 우리 연인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연인들의 약속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약속에 대한 확신이 가득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지 말고 영의 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그 약속,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오늘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